안녕하십니까. 이몽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33년 근무 후 2010년 퇴직한 이몽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 생활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 국가연합 10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2015년, 아세안을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 아세안이 왜 한국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먼저 아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아세안이 통합하기로 한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세안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 기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 10나라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왜 아세안이 한국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10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PPT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아세안은 미얀마,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등 10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의 중심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 동남아 국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이미 세계 무역과 투자의 좌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무역과 투자가 동남아 국가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왜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시장이 중요할까요? 우선 인구 면에서 6억 4천만 인구가 동남아 국가 연합 10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남아 국가 연합이 차지하는 GDP인데 3조 1,700억 정도, 세계 7위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 다음에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EU, 27나라죠. 미국, 중국, 독일 순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세안은 독일 다음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구 면에서는 세계 3위,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7위, 무역 면에서는 세계 5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세계 경제의 아주 중요한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무역 대상지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까 1,726억 불에 이르고 있고, 또 아세안은 한국의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제2위의 대상지입니다. 2020년 111억 불 규모로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한국의 건설 수주에 있어서 또 제2위의 지역입니다. 2020년 88억 불의 건설 수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거의 60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아세안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는 약 180만 명의 한국인들이 아세안을 방문했습니다. 아세안은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의 핵심 지역이죠. 방대한 시장, 석유 가스가 넘치는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서 우리 한국에게 천연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사 할 때도 목격했지만 아세안은 한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세안 사람들은 한국의 드라마, 케이팝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은 아세안 열 나라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아세안 통합 과정에서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은 2015년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의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2015년 통합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문화 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통합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2003년도에 발리선언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통합하기로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치 안보 공동체,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체, Economic Community, 사회 문화 공동체, Social Cultural Community,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2003년도 발리에서 선언을 통해서 통합 의사를 밝혔고 2015년에 통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2008년도에 아세안 현장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아세안 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아세안 현장을 채택하면서 아세안 인권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분쟁해결기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큰 진전을 이루었죠.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을 우리는 세부, 필리핀 세부에서 선언했다 그래서 세부 데클러레이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세안은 이 통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나라 간 단일 시장, 싱글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생산 기지, 싱글 프로덕션 베이스를 목표로 해서 경제를 통합하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입니다. 테리퍼, 관세를 제로로 하자, 영으로 하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최근 통계 숫자를 보면 100%는 아니지만 99.99%까지 달성했다고 봅니다. 즉 아세안 열 나라 간에는 더 이상 관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 non-tariff 관련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장벽이고 그 다음에 위생기준, 통관 등 면에서 관세가 아닌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진전은 다소 느리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계성,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연계성 구축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인적 연계 등 아세안 열 나라 간 연계를
도모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연계성은 지금 이 인도지나 반도의 사진만 보더라도 다양한 측면으로 아세안 열 나라는 서로 도로 면에서 철도 면에서 항공 면에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가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아세안 열 나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세안 열 나라를 말할 때 흔히 3C를 얘기합니다. 우선 아세안 연계성, 방금 소개한 아세안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아세안 헌장, 아세안 차터, 그 다음에 아세안 중심주의, 아세안 센츄럴리티, 그래서 이 3C가 아세안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통합도 아세안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세안 열 나라는 다양한 형태로서 FTA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코리아, 아세안 플러스 재팬, 아세안 플러스 차이나, 아세안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 플러스 뉴질랜드, 아세안 플러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세안 플러스 인디아 등 아세안은 이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세안이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 과정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라고 그러는데 RCEP라고 하는데 이 RCEP 협정이 1년 전에 타결되었죠. 아세안 열 나라가 이렇게 통합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전,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열 나라 사이에는 다양성도 있지만 상이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열 나라는 Unity Among Diversity, 다양한 가운데 결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죠. 우선 정치 체제 면에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미얀마는 군사 독재 정권이죠. 태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 노선을 견지하고 있죠. 브루나이는 왕국입니다. 정치 체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경제 제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시장 경제, market economy라고 그러죠. 시장 경제 국가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불을 넘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만 불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천 불 수준입니다. 태국 8천 불 수준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 3천 불 수준이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500 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아주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종교 면에서 볼까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역시 불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회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또 식민 통치 경험에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미얀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죠. 태국만 외부의 식민 통치를 겪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처럼 정치 체제, 경제 제도, 소득 수준, 종교, 그리고 식민 통치 경험에서 다양한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열 나라는 이 다양성 속에서도 단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 중심주의입니다. 아세안 센트럴리티라고 그러는데, 아세안 열 나라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세안은 열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열 나라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시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EAS, 동아시아 국가 정상회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 열 나라에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더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데 ARF, 아세안 리지널 포럼, 즉 아세안 대화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북한도 ARF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세안은 이 아시아에서 역할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세안 방식입니다. 아세안 방식, 아세안 웨이입니다. 첫째는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 불완습,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불사용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모든 문제는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자유보다는 질서를, 경쟁보다는 조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세안 가치라고 그러죠. 이처럼 아세안 방식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아세안 가치를 내걸면서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아세안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안 방식이 급격한 정보가 비속도로 변하는 오늘날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것은 하나의 도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열 나라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채택은 했지만 아직도 매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역할하는 데서는 매우 미약합니다. 아세안은 EU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EU 법원과 같은 EU 코트와 같은 아세안 코트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민간 기업은 내부적으로 경제 통합에 이르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교류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기업은 아직까지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와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안 내의 리더십이 아직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아세안 열 나라들이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통해서 군부의 쿠데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열 나라의 어느 나라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아세안 내에서 리더십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2013년도에 친구들과 동료들과 공조해서 밝혔는데 우리 한국은 아세안 시장이 우리에게 우리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 열 나라,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처럼 아세안 열 나라와의 외교관계도 이렇게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8년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세안 열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격상하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세안 열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2020년까지 2,000억불 무역 규모를 달성한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세안은 한국에게 중요하고 한국은 또 아세안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서로 강화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세안 여러 나라들은 다 한국에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왜 한국에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세안은 인구 면에서, 무역 면에서, 그 다음에 GDP 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기구로서, 지역 블록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아세안 열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2018년 신남방 정책을 선언했는데 핵심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교류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아 사랑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의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을 교류하고 또 다양한 방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나는 적극 권장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남아 국가에서 두 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33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미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취업부터 시작해서 장래 불안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인권, 인구 문제, 자원 문제 등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는 급속도로 좁아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과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의 정책, 사상, 체제를 고집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불안과 갈등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포용성과 공감입니다. 포용성, inclusiveness라고 그러죠. 공감성, empathy라고 합니다. 즉, we should have the ability to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이것이 empathy, 감정이입이라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나는 여러분들이 꼭 지녀서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인권, 노동, 환경 등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내재화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항상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우리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지녀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지향적, peace-oriented mind, 항상 평화를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화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평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좁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와 공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상호 이해 많이 우리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잘할 때, 또 이러한 평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줄 때 우리 지구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동남아 국가연합이 왜 한국에 중요한지, 왜 한국은 동남아 국가연합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녀야 할 몇 가지 메시지를,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istening to me. And I hope the all the time the prosperity and happiness to all of you. Thank you very much.